역사를 통틀어 전염병은 항상 우리의 삶을 위협해왔습니다. 14세기 유럽을 휩쓴 흑사병은 5년 만에 유럽 인구의 30%인 1,800만 명이 사망할 정도로 무서운 기세를 떨쳤다고 하네요. 역사상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천연두 역시 1519년 남미 아즈텍 문명을 무너뜨릴 만큼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신종 인플루엔자, 메르스 등 새로운 감염병이 등장할 때마다 과거보다 발전한 의학기술로 치료와 방역에 나서긴 했지만 국제교류와 이동수단의 발달로 확산 속도가 더욱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우리 앞에 나타난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충격과 파급 효과가 컸습니다. 실시간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 감염자 수는 4,850만 명을 육박하며 사망자 수도 12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적극적으로 감염 통제에 나서며 방역 모범 국가로 칭송받았지만 코로나가 남긴 내상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지난 9월 17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5.5%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IMF 외환위기 당시 성장률 -5.1%를 기록한 것보다도 큰 수치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수많은 산업이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일자리 충격을 의미하는 실업률은 높아질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활동과 교육 등 일상의 많은 것이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본격적인 언택트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런 변화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IBM의 CEO 아르빈드 크리슈나는 지난 4월 온라인으로 진행된 컨퍼런스에서 코로나19가 불러온 시장과 고객의 변화에 빠르고 혁신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급격한 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인 동시에 또 다른 격차와 불평등을 예고하지요. 이러한 위기의 순간,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정책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나라가 덮어주는 기본소득입니다.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기본소득을 도입한 사례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자 경기 부양과 생계 지원을 위한 긴급 정책으로 기본소득이 더욱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12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 기본소득 성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나이, 직업,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을 도입했습니다. 사용기간이 정해진 지역 화폐를 지급해서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에 자금이 유입되게 하고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늘려 경제를 순환시키겠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지자체의 움직임에 고무된 중앙정부도 두 번에 걸쳐 전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요. 이 같은 재난기본소득은 기본소득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물론 재난기본소득은 일시적이고 선별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 보편적 기본소득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생소한 기본소득의 개념을 소개하고 국민들의 어려움을 돌보고 사회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정치의 효능감을 느끼게 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은 기본소득 앞에 재난이라는 말을 붙였듯이 그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주는 겁니다. 기본소득은 일단 한번 쭉 다 계속해서 줘야 되는데 이건 한번 주는 거니까 그런 기본소득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또 기본소득은 원칙이 현금을 주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이번에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 방식을 썼어요. 현금과 비슷하긴 하지만 딱 현금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제한된 시기 내에서 소비를 하게 되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골목상권, 전통시장 이런 분들의 이런 영세 소상공인들이 매출이 증가하거나 하는 그런 그 효과를 보게 됐죠. 그래서
실제 받아서 쓴 분들도 체험을 했고 그로 인해서 소상공인들도 체험을 하고 해서 실제 체험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가지고 한층 더 사람들에게 다가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재난기본소득은 정말로 효과가 있었을까요? 먼저 경제적 파급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간편결제를 통한 서울지역 재난지원금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에 따르면 서울시 재난지원금 1,363억 원이 발생시킨 생산 유발 효과는 1.98배, 2,529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0.9배, 1,169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분석 결과를 18조 원에 달하는 1차 재난지원금에 대입할 경우 생산 유발 효과 33조 3,8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14조 4,35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파급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기복지재단이 지난 9월 16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소득지원 정책의 사회심리 및 정신건강 효과 분석을 보면 경기도민과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은 재난지원금 지급에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1차 재난기본소득을 받은 경기도민 1,000명과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3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경제적 여건이 호전됐느냐는 질문에 경기도민의 67.6%, 서울시민의 58.1%가 그렇다고 응답한 것입니다. 특히 돈으로 인한 스트레스, 생활비 걱정빈도, 여윳돈이나 비상금이 없어 나타나는 심리적 긴장감 등에 대해 경기도민과 서울시민 모두 5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지원금이 경제적인 걱정을 줄여주고 그로 인해서 코로나에 대한 우울감 등 어떤 정신 불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또한 모든 소득군에서 사회적 연대감과 지역에 대한 소속감 이걸 이제 향상시켰고 궁극적으로는 통합적인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보편적으로 지급한 경기도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이제 선별 지급의 경우에 소득을 확인하고 또 그에 따른 시간 지체라든가 소외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만족도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경기도민의 경우에는 신속하고 보편적인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더 컸기 때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에게 큰 시련과 어려움을 몰고 온 코로나19. 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급한 경기도의 재난 기본소득과 정부 재난지원금 정책은 가계 안정과 자영업 매출 회복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면서 기본소득 도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한 셈입니다. 위기와 함께 찾아온 새로운 도전과 가능성. 기본소득은 우리의 미래입니다.